수호천사는 사람을 선으로 이끌며 악에서 보호하는 천사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수호천사를 정하여 주시어 그를 지키며 돕게 하신다. 다음은 수호천사에 관한 성경의 표현들이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천사들을 보내시어 저희를 지켜주시니 저희가 사는 동안 천사들의 보호를 받다가 마침내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2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브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느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분은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분 진실은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한밤의 공포도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을 떠도는 역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내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수호천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호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천사는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마의 그 모든 유혹들을 극복하자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루카복음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니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유혹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당신의 순환의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정작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그리고 피땀 흘리면서 겟세마니아에서 고뇌하실 때는 천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예수님께 명예와 권력과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니아에서 고뇌에 가득 차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모두 졸고 있던 그 순간에도 천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부한 그 순간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단호하게 선택한 그 순간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고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에야 천사는 등장합니다. 삶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느님과 십자가를 선택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 시중을 들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치게끔 시중 들고 십자가상 죽음으로 나아가라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수호천사는 우리 각자의 수호천사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보다 하느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자신은 너무 피하고 싶지만 하느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을 내린 그 순간에 천사는 나타나서 그 결단을 지속하게끔 시중을 들어주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들의 수호천사는 우리 앞에 십자가를 치워준다거나 물리적인 보호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신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유혹을 떨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한 결심을 했을 때 우리들의 수호천사는 그 결심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선택, 하느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수호천사와 우리가 만날 일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을 떨치고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선한 결심을 함으로써 우리들을 시중 들고 우리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우리들의 수호천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우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천사들을 공경하며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언제나 천사들의 보호로 현세의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사들과 대천사들에게 더없는 사랑과 존경을 드리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만물 위에 가장 드높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저의 하느님,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천사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평화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